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스윙무게와 클럽 매칭입니다. 14개의 클럽 중 퍼터를 제외하고는 비거리에 비례해서 클럽의 길이가 긴 것이 보통입니다. 각기 길이가 다른 클럽으로 스윙하려면 자연 스윙 평면의 기울기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구 자세는 물론 스윙 형태도 클럽마다 다 달리 습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클럽의 길이가 같아서 하나의 평면에서 스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즉, 모든 클럽의 스윙감이 똑같아서 타구 자세나 스윙 형태에 일관성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기존의 길이나 무게 등 명세가 각기 다른 클럽으로 세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클럽별로 스윙 평면은 다르지만 스윙감을 어떻게 매칭시켜서 세트를 이루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클럽뿐만 아니고 탄성을 무시한 강체라고 불리는 모든 물체의 운동과 관련한 물성치는 영차, 1차, 2차 모멘트, 다른 용어로는 질량, 1차 모멘트, MOI가 있습니다. 형성은 다르지만 이세 가지 물성치가 같은 두 강체의 운동 특성은 동일하게 됩니다. 일례로 손잡이 가운데 근처에 있는 손목 힌지를 기준점으로 클럽의 질량, 1차 모멘트, MOI가 모두 같은 클럽들의 스윙감의 차이는 구별할 수 없게 되지요. 다시 말해 스윙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동일하여 블라인드 테스트로는 클럽의 번호를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클럽 맞춤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윙 무게는 1차 모멘트 일정으로 기준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널리 보급되어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맞춤 개념입니다. 스윙 무게를 D0로 일치시킨 아이언 세트의 예로 아이언 번호가 클수록 길이는 0.5인치씩 줄어들고 헤드 질량은 4에서 9g씩 커지고 샤프트는 0.7에서 0.8g씩 주는 대신 손잡이 질량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질량은 아이언 번호가 커질수록 4에서 5g씩 늘어 피칭 웨지가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무겁지요. 즉, 스윙 무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길이가 짧은 클럽에 헤드 무게를 크게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클럽 재원 구성 방법을 축차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샌드웨지를 비롯한 웨지 세트는 보통 예외로 헤드 무게를 더 크게 하여 스윙 무게를 두 단계 정도 크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프로 선수 중에는 웨지의 스윙 무게를 D5까지 늘리기도 합니다. 골프에서의 스윙 무게는 클럽의 1차 모멘트로 전통적으로 손잡이 끝단에서 14인치 떨어진 지지점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1913년 아마추어로서 US 오픈에서 우승한 프란시스 위메트가 사용한 클럽 세트의 물성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클럽의 손잡이 끝단에서 14인치 떨어진 지지점을 기준으로 한 클럽의 1차 모멘트가 모두 일치함을 발견하였는데 이후에 클럽 맞춤 설계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스윙 무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4인치보다 12인치 지지점 기준 스윙 무게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으나 곧 잊혀졌지요. 그만큼 관습이란 바꾸기 어렵습니다. 1920년대 로버트 아담스가 1차 모멘트의 단위를 복잡한 그람 센티미터로 수치화하는 대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자 단위로 체계화하여 클럽 맞춤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0에서 G2까지 세분화해서 분류했으나 실제로는 C와 D만 쓰입니다. 즉, 여성용 클럽의 경우는 C1에서 C5, 남성용 클럽의 경우는 D0에서 D5가 보통이죠. 실제 클럽 맞춤 과정에서 스윙 무게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야 전문가가 인지할 수 있고 일반인은
3단계 이상이라야 그 차이를 느낀다고 하니까 실제로 스윙목의 1단계 차이는 스윙감이 매우 예민한 경기자라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윙목의 정의에 근거가 되는 물체의 1차 모멘트는 무엇인가요? 놀이터의 시소 놀이는 1차 모멘트 평형 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시소를 즐기려면 어른은 가운데 지지점 가까이, 아이는 지지점 멀리 앉아야 평형을 이루고 시소를 제대로 즐길 수 있지요. 이때의 평형 조건은 어른과 아이의 지지점에 대한 1차 모멘트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림에서 토끼 무게 곱하기 토끼의 지지점 거리 또는 곰 무게 곱하기 곰의 지지점 거리가 모두 지지점에 대한 1차 모멘트에 해당합니다. 이해의 편의상 여기서는 무게와 질량을 잠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에 보인 곰과 토끼의 시소놀이를 대저울과 비교하면 가벼운 토끼는 대저울에 추에 해당하고 곰이 앉은 자리, 즉, 곰 지지점 거리는 대저울의 지지점과 쟁반이 걸린 위치 사이의 짧은 거리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저울이 평형을 이룰 때 축의 지지점 거리로부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지요. 스윙 무게 측정기의 원리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재래식 대저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전자저울로 대체되었지만 예전에 흔히 전통시장이나 한방에서 많이 썼던 대저울 또는 약저울의 원리는 손으로 잡는 지지점에 대한 물체와 추의 1차 모멘트를 평형시킨 후 물체의 무게를 환산하는 기구이죠. 스윙 무게 측정기에서는 직접 14인치 지지점에 대한 클럽의 1차 모멘트를 측정하고 이를 스윙 무게라고 부릅니다. 즉, 클럽과 평형을 이루는 추의 지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스윙 무게가 커지고 가까우면 작아지도록 눈금을 저울에 표시해 놓았을 뿐 대저울의 원리와 똑같지요. 골프 클럽의 스윙 무게는 헤드, 샤프트와 손잡이 세 부분의 무게뿐 아니라 그 무게 중심의 위치에 따라 매우 예민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재원으로부터 클럽의 스윙 무게를 대략 계산할 수는 있으나 스윙 무게 측정기로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스윙 무게는 1차 모멘트로 그람 센티미터의 단위를 갖는데 이보다는 통상 C0에서 D9까지의 문자와 숫자 조합 단위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C5와 C6 한 단계 차이는 약 128g 센티미터입니다. 클럽 길이가 45인치, 헤드 무게가 200g인 그래파이트 샤프트 장착한 스윙 무게 D1인 드라이버의 경우 헤드에 대략 1.6g의 납테이프를 붙이면 스윙 무게가 D2로 한 단계 커집니다. 우리나라 지폐의 무게가 대략 1g이니까 헤드에 지폐 두 장을 여러 번 접어서 테이프로 붙이면 스윙 무게가 1.25단계 커지는 셈입니다. 클럽 길이가 37인치, 헤드 무게가 261g인 그래파이트 샤프트 장착한 스윙 무게 D1인 7번 아이언의 경우에는 헤드에 대략 2.2g의 납테이프 또는 지폐 두 장을 붙이면 스윙 무게가 D2로 한 단계 커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동일한 손잡이를 장착한 경우 드라이버나 7번 아이언의 손잡이 무게를 대략 5.6g 늘리면 스윙 무게가 한 단계 감소합니다. 따라서 스윙 무게를 줄이려면 어렵게 헤드 무게를 줄이는 대신에 손잡이 무게를 늘리면 됩니다. 대신 클럽이 약간 더 무거워지겠죠. 90에서 120g의 스틸 샤프트를 장착한 드라이버가 유행하던 20세기를 지나면서 가벼운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등장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 무게 200g, 클럽 길이 44인치, 90g의 스틸 샤프트를 장착하여 스윙 무게가 D1인 드라이버에서 기존의 스틸 샤프트를 60g 그래파이트 샤프트로 대체한다면 스윙 무게가 C6.3으로 무려 5단계가 떨어집니다.
즉 드라이버 샤프트가 약 6g 가벼워질 때마다 수익 무게는 한 단계씩 낮춰집니다. 이때 수익 무게를 D1으로 맞추려면 헤드 무게를 8g 키운 새로운 헤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클럽 제조사 입장에서는 샤프트 무게에 따라 각기 무게가 다른 헤드의 생산 라인업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헤드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편법이지만 그래파이트 샤프트 길이를 1인치 늘려 수익 무게를 D1으로 맞추면서 종전의 44인치보다 1인치 늘어난 45인치 길이의 드라이버를 출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길이가 길어져 헤드 속도도 커져서 비거리가 늘어난다고 주장까지 합니다만 제조사의 말 못할 사정이었던 셈입니다. 여하튼 예전과 비교해서 점점 가벼운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개발되면서 클럽 길이도 점점 길어져 46인치 드라이버도 흔히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스틸 샤프트를 그래파이트 샤프트로 대체하면서 수익 무게를 조정한 예를 표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애초 조정 전 드라이버는 90g의 샤프트, 200g의 헤드, 50g의 손잡이로 이루어져서 클럽 전체 무게가 340g이고 수익 무게는 D1입니다. 이때 기존의 90g 스틸 샤프트를 60g 그래파이트 샤프트로 교체하면 샤프트 및총 클럽 무게가 30g 줄면서 수익 무게가 C6로 무려 5단계의 수익 무게가 줄어들지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 헤드 무게를 8g 크게 한 208g 헤드를 채용하면 수익 무게가 D1으로 회복됩니다만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지요. 그래서 종전의 헤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샤프트 길이만 1인치 늘리면 수익 무게를 D1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조정 전과 후의 드라이버 무게를 비교하면 수익 무게는 같지만 조정 후 샤프트 길이가 1인치 늘고 클럽 무게가 30g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웨지는 물론 프로 선수용 아이언 세트는 아직도 대부분 무거운 스틸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벼운 그래파이트 샤프트를 장착한 아마추어 경기자용 아이언 세트는 프로 선수용과 비교해서 클럽 길이가 0.25에서 1인치까지 긴데 그 이유도 샤프트가 가벼워져 수익 무게가 작아지는 것을 간단히 해결하기 위한 편법인 셈입니다. 실버 아이언을 예로 들어보죠. 헤드 무게 261g, 스틸 샤프트 무게 105g, 클럽 길이 37인치, 수익 무게 D0인 프로용 클럽에서 샤프트만 65g인 그래파이트 샤프트로 대체하면 수익 무게가 C6.5로 3.5단계 줄어듭니다. 수익 무게를 D0로 돌려놓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래파이트 샤프트 길이를 37인치에서 37.5인치로 0.5인치 길게 하는 것입니다.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헤드 속도가 증가해서 비거리도 커진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말이 옳다면 왜 프로 선수들의 샤프트 길이도 같이 길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샤프트가 길어지면 그만큼 타구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타구 정확성이 떨어지는 아마추어의 클럽 길이는 프로보다 오히려 더 짧아야 정상이 아닐런지요. 재미있는 수익 무게 조정 사례로 2022년 초 미국의 신인 프로 선수 아론 베벌리는 표준 길이보다 0.5인치 긴 웨지 세트를 원했는데 이 때문에 수익 무게가 3단계 이상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는 별도로 가벼운 웨지를 제작하는 대신 표준 웨지 헤드에 구멍을 뚫어 헤드 무게를 줄여서 해결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로 0.5인치 길어진 샌드웨지의 경우 수익 무게를 D6에서 D3로 낮추기 위해서는 약 7g의 헤드 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헤드에 두 개의 구멍을 내어 해결했다고 합니다. 클럽 매칭과 맞춤의 원리는 가능하면 모든 클럽의 동적 스윙감을 일체화하는 것으로 클럽의 물성값 중에서 무게, 1차 모멘트와 MOI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클럽 세트를 매칭시키는데
왜 하필 수익무게를 일치시켜야 하는지요? 또 수익무게 매칭할 때 무게와 MOI는 어떻게 되나요? 클럽을 매칭시킬 때 주로 전 스윙을 하는 우드와 아이언의 수익무게는 대부분 모두 일치시키기는 하지만 무게와 MOI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웨지는 아이언과 비교해서 수익무게를 2에서 3단계 무겁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아이언과 달리 웨지는 전 스윙도 하지만 부분 스윙으로 가볍게 타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클럽 맞춤을 할 때는 경기자의 체격, 체력, 경기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스윙 속도가 느린 경기자에게는 스윙 무게를 약간 높게 조정하고 반대로 빠른 경기자에게는 약간 낮게 조정합니다. 일반 경기자의 아이언 세트 구성 시에는 로프트 각이 24도보다 작거나 클럽 길이가 38인치보다 긴 아이언은 치기 어려우므로 차라리 우드나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는 게 좋다고 알려졌지요. 이를 24, 38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기준으로 5번 이하 아이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래된 자료이지만 국내외 5개 회사의 아이언과 웨지 세트의 수익 무게를 직접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3개 제조사의 수익 무게 부합은 잘 되어 있지만 2개 제조사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웨지 수익 무게가 너무 크게 되어 있지요. 그림에서 수익 무게 D0 이상은 남성용, C2에서 C4는 여성용입니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클럽 세트에 대한 14인치 지지점 기준 스윙 무게의 의미와 매칭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스윙 무게 매칭의 근거는 100여 년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우수한 한 아마추어 선수의 클럽 구성 물성값에서 유추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렇게 찾은 14인치 지지점 기준 스윙 무게에 의한 클럽 매칭 방법은 얼마나 타당할까요? 스윙 동력학 이론을 빌리자면 클럽의 무게, 손목 힌지에 대한 1차 모멘트와 MOI가 같은 클럽이라면 어떤 클럽이라도 동적 스윙감이 같게 됩니다. 즉, 외형이나 치수가 제각기 다른 클럽이라도 이세 가지 동적 매개 변수만 같으면 스윙감에서 그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눈을 감고 스윙한다면, 즉,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어느 클럽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스윙감 일치가 될때 바로 완전 클럽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개인별 클럽 맞춤을 위해서는 경기자가 가장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는 클럽을 선택하고 그 클럽과 세 개의 동적 매개 변수가 일치하도록 다른 클럽을 매칭시키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클럽을 마스터 클럽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6번, 7번이나 8번 아이언이 될수 있습니다. 즉, 가장 수용하기 편한 마스터 클럽을 선택하고 다른 클럽의 세개 동적 매개 변수를 똑같게 매칭시키면 완전한 클럽 매칭과 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체 클럽의 스윙감이 일치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전문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럽의 1차 모멘트와 MOI와 스윙감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클럽의 질량 또는 무게는 지지점과 관계없이 일정하지요. 역스윙 끝에서 잠시 동작을 멈춘 순간에 클럽의 무게 중심을 잡든지 14인치 지지점을 잡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손잡이를 잡든지 경기자가 느끼는 무게감은 똑같습니다. 클럽의 무게가 똑같으니까요. 한편 1차 모멘트는 지지점에서 클럽의 평형에 필요한 모멘트 또는 손목에 가해지는 정적 토크로 지렛대나 대저울의 원리와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무게중심을 지지할 때는 손목에 토크를 가하지 않고도 클럽의 평형을 이룰 수 있지요. 이때 1차 모멘트는 0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손잡이를 잡으면 지지점이 무게중심에서 멀어지므로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 그만큼 클럽의 평형을 위해서 손목에 가해주어야 하는 토크가 커지며 이를 손목 힌지 기준 클럽의 1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손잡이 끝에서 14인치 떨어진 손잡이 바로 아래쪽을 지지하면 클럽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손목에 가해지는 토크는 이보다 작아지는데 관례로 이 토크를 스윙 무게라고 부르고
클럽 맞춤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클럽의 2차 모멘트, 즉 MOI도 지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할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이는 정적 평형과 관련 있는 앞서 1차 모멘트와 달리 지지점을 기준으로 클럽에 대해 회전 운동을 시킬 때 느끼는 회전 저항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회전 저항은 지지점이 무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커지게 되어 14인치 지지점과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손잡이를 잡을 때, 즉 손목 힌지에 대한 MOI가 크게 됩니다. 즉 같은 손목 잠금 토크에 대해 클럽의 회전 저항이 그만큼 커집니다. 클럽, 특히 아이언 클럽의 매칭에서 무게는 물론 1차 모멘트와 MOI까지 일치시키는 이상적인 매칭을 완전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터 클럽이 8번 아이언일 때를 예로 보였는데 모든 클럽이 8번 아이언과 같은 물성값을 갖습니다. 실제로 길이가 축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재의 클럽 설계 방식으로는 이를 구현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 무게뿐 아니라 1차 모멘트와 MOI를 아이언 번호에 따라 축차적으로 서서히 변하도록 하는 부분 매칭 방법을 씁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스윙 무게 매칭이 이에 해당하지요. 이 경우는 아이언 번호가 커지면 무게와 손목 힌지 기준 1차 모멘트가 축차적으로 커지는 대신 MOI는 축차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점은 클럽 번호 차이가 크지 않으면 동적 매개 변수의 차이를 크게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웨지는 스윙 무게를 2에서 3단계 무겁게 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한때 손목 힌지 기준 2차 모멘트보다는 1차 모멘트만을 일치시키는 완화된 매칭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역스윙 끝에서 느끼는 정적인 스윙감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20년 전부터 다시 유행하고 있는 MOI 매칭도 부분 매칭으로 무게와 1차 모멘트는 축차적으로 변하도록 허용합니다. 오래전에 클럽의 무게, 1차 모멘트, MOI 모두를 일치시킨 완전 클럽 매칭 방법을 길이가 축차적으로 작아지는 기존의 클럽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한 예로 8번 아이언을 마스터 아이언으로 하고 클럽 길이가 1인치 긴 6번 아이언을 마스터 아이언의 동적 매개 변수와 같아지도록 하는 완전 매칭 방법을 샘플로 보였는데 결과는 그다지 실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과를 자세히 보면 8번 마스터 아이언과 비교해서 무게가 6g 가볍고 1차 모멘트가 약간 작고 MOI는 약간 큰 기존 6번 아이언의 헤드 무게를 10g 줄이고 샤프트 무게를 24g 늘리고 손잡이 무게를 8g 줄여야 완전 매칭이 됩니다. 물론 나비나 텅스텐 등의 충전재를 이용하여 무게를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동일한 규격의 손잡이와 샤프트를 채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에 성공한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축차적 클럽 길이 구성 방식에서는 완전 매칭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완전 매칭 클럽 상용화는 1990년대에 이미 토미 아머 골프사가 시도한 바 있습니다. 우드 세트의 마스터 클럽은 5번 우드, 아이언 세트의 마스터 클럽은 6번 아이언으로 한 EQL 모델을 선보였지만 너무 시대를 앞선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인지 곧 시장에서 사라졌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100년 전 로버트 아담스가 제안하여 클럽 매칭의 표준이 된 스윙 무게 매칭도 부분 매칭으로 길이가 짧은 클럽일수록 무게가 무거워서 스윙 시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작아지는 MOI가 그 무게감을 어느 정도 상쇄하긴 합니다만 MOI 매칭도 부분 매칭으로 스윙 중 클럽의 순간 회전 중심을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은 손목 힌지와 흉골이 클럽의 순간 회전 중심이 된다는 두 가지 관점이 주를 이룹니다. 1970년대 사운드 골프가 상용화를 시도한 바 있고, 요르겐센 등이 1990년대에 손목 힌지에 대한 MOI 개념을 이용한 클럽 매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98년 스탠 윌리엄스가 미국 특허 등록한 흉골 기준 MOI 매칭 기술의 요점은 눌러치기 때와 같이 클럽의 순간 회전 중심이 되는 경기자의 흉골을 기준으로 클럽의 MOI를 매칭시켜야만 진정으로 경기자 체격 맞춤형 클럽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국내 클럽 제조사에서 이 방법으로 제품 상용화를 준비했으나 사내 사업성 평가에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존의 클럽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2003년부터는 미시온 골프가 주도한 손잡이 끝 기준 MOI 매칭 클럽이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MOI 스피드 매치 시스템이 개발되어 클럽의 MOI를 쉽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어 MOI 매칭 클럽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차 모멘트도 마찬가지지만 MOI 매칭에서 요점은 MOI 측정의 기준축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즉, 스윙 시 클럽의 회전축이 어느 지점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흉골이나 손목 힌지가 자주 거론됩니다. 문제는 해당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실제 손목 힌지와 가까운 위치인 손잡이 끝을 MOI 기준축으로 삼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MOI 매칭이 되었더라도 클럽별로 무게와 1차 모멘트가 달라서 클럽을 쥐었을 때의 무게감, 역스윙 끝에서 느끼는 1차 모멘트가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MOI 매칭은 근본적으로 스윙 운동 중 경기자가 느끼는 회전 저항만 같아지도록 했으니까요. 손잡이 끝과 손목 힌지를 기준으로 MOI 매칭한 클럽의 스윙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표에 대비해 보였듯이 마스터 클럽 기준으로 클럽별 길이 차이가 0.5인치에서 0.375인치일 때의 스윙 무게 변화가 작지 않습니다. 물론 짧은 클럽일수록 헤드 무게가 더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스윙 무게도 가장 긴 클럽과 비교해서 가장 짧은 클럽의 스윙 무게가 자그마치 4에서 5단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윙 무게 D0로 매칭한 아이언 세트를 MOI 매칭 아이언으로 바꾸려면 3번 아이언은 그대로 놓고 9번 아이언의 스윙 무게를 4에서 5단계 크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9번 아이언의 헤드에 약 10g 이상의 납테이프를 붙여야 한다는 얘기죠. 즉, 9번 아이언 헤드 무게를 약4% 크게 해야 합니다. 이 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MOI 매칭을 원한다면 기존의 스윙 무게 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에 보인 대로 납테이프를 헤드에 붙여가며 축차적으로 스윙 무게를 가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상용화 시도가 있다가 사라진 매칭 방법 중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아이언 세트는 모든 아이언이 번호와 관계없이 7번 아이언과 길이는 물론 무게, 1차, 2차 모멘트 모두 일치하는 원 랭스 클럽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원 랭스 아이언 클럽으로 경기하는 유일한 PGA 투어 선수인 브라이슨 디셴보 덕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매칭의 예로 헤드 로프트와 편심이 다르고 라이각이 약간 다를 뿐이죠. 굳이 단점이라면 전통적인 클럽 형태와 클럽별 다른 스윙에 익숙한 경기자가 특이한 클럽 세트, 그리고 새로운 스윙 스타일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완전 매칭을 이루는 아이디어로는 대략 7개에서 9개로 이루어지는 아이언과 웨지 대신 로프트를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단한 개의 특수 클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 아이언에서 로브 엣지까지의 로프트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으면서도 모든 물선값이 같아서 동일한 스윙감을 갖게 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로프트 증가 시 바운스 각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이죠. 즉, 로프트가 가령 17도에서 60도까지 43도 변하도록 했다면 바운스 각도 43도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공인 클럽으로 공식 경기에서 사용할 수 없지요. 요즘에는 실내 골프 스윙 연습기도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드와 아이언용 연습을 위해
헤드 무게를 두 가지로 세팅할 수 있는 연습기, 스윙 시의 회전 저항을 제한한 바람개비형 연습기 등 종류도 많습니다. 문제는 단한개 연습기로 모든 클럽의 스윙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이 경우에도 클럽 매칭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골프 스윙 연습기를 설계 제작할 때 연습기의 무게, 1차 모멘트, MOI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연습기의 공기 저항이나 샤프트의 탄성이 실제 클럽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까지 고려하면 이 간단해 보이는 스윙 연습기 설계도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본인 클럽의 물성값 아니면 최소한 본인의 마스터 클럽의 물성값과 다른 스윙 연습기를 연습하면 해가 될까요? 득이 될까요?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